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에 미리 한 두 달 정도 선행한다고 하는 생산자 물가도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앞으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벌어질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향방이라는 것이죠.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연준 데이터의 근거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흐름은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1분기 부진, 2분기에도 네, 빈센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신수가 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네. 또 서적을 출간하셔가지고 네.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네. 어떻게 본다면은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경제 지표가 정말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래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역시나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투자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경제 지표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네. 딱 보긴 하는데, 책에서 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특히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 말은 곧 경제 지표라는 것이 용어도 어렵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은 적시성입니다. 즉 경제지표라는 게 현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오늘 뭐 녹화일 날짜로 5월 말인데 5월 말에 우리는 6월과 7월과 8월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경제지표는 흔히 우리가 하드데이터 중에서 실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라는 것이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 GDP가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즉 우리는 5월달에 6, 7, 8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두세 달 전의 데이터가 최신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 블랭크가 있는 것이죠. 그 블랭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소프트 데이터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즉 소프트 데이터는 경제 주체들한테 물어보는 서베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시성 측면에서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하드 데이터는 너무나 좋은데 좀 느리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소프트 데이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어떤 하드 데이터랑 선후 관계 있는지 그것을 대부분 다뤘고요. 또한 그것을 조금 특색 있게 다룬 것은 뭐냐면 글로벌이 주요국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똑같은 데이터가 다 국가마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경제 이론 중에서 국내 총생산의 항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저 정부 투자, 순수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소비가 중요한 국가가 있고 투자가 중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소비경제, 즉 소비가 차지하는 게 GDP에서 약 한 67%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소비의 하드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소매판매 아니면 개인소비 지출 이런 실적 데이터를 미리 선행하는 소프트데이터, 심리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양상으로 뭐 중국도 한번 바라봤고 유럽도 바라봤고 한국도 바라봤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요. 결국 경제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딱 무 자르듯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 데이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베이 위주, 그러니까 대부분 설문조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소프트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실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생산, 뭐 개인 소비, 고용 이런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하드 데이터에 어떻게 선행하는지 소비 심리가 소매 데이터에 아니면 ISM이 생산 데이터에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것을 주로 다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 데이터의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알고 제대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어떤 단점이냐면
소프트 데이터가 개인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까 개인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면 쉽사리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앵간히 좋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지난달에도 안 좋고 이번 달에도 안 좋았으면 이전 같으면 좀만 좋아져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대답할 것을 전후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는 오히려 쏠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이상적 쏠림이 특히 서베이 지표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이번 달과 지난달 게 확정치가 아니고 자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지언정 맹신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의 활용법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구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뭔가 약간 좀 나쁜 걸로 나왔는데 하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든지 약간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요. 시차가 달라요. 어떤 데이터는 한 달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진 게 한 달 뒤에 안 좋아진다라고 반영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1분기 아니면 두세 달 정도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재밌는데요. 이 데이터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어떤 하드 데이터의 선행 지표인지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있죠.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에 미리 한 두 달 정도 선행한다고 하는 생산자 물가도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앞으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계량경제학적인 통계적 전망에 따르면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라는 뭐 리니어, 선형 아니면 넌리니어, 비선형들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소프트 데이터로만 갖고 미래를 조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베이 지표 중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언급할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의 기업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본 것이죠. 이번 달은 어떨 것 같아? 지난달에 비해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근데 그런 서베이 지표 중에서 세부 항목 중에 가격 지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생산자 제품에 사용하는 이런 원재료라든지 아니 이런 부품들을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짓고 사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최근에 ISM 제조 가격 지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물건을 사오는 데 있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석에 보시면 ISM 제조업지수 가격지불지수가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4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제가 미리 4개월 정도 선행시킨 겁니다. 즉 ISM 제조업 가격지불지수라는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약 한 4개월 정도 선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벌어질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향방이라는 것이죠. 오,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하다면,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에 몇 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것을 담아놨고요. 이것의 이제 심화 부분은 이거 이제 활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보고 대표님처럼 곧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가 피크 아웃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미국의 물가를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연준. 뭐 어저께 FOMC 의사록도 나왔지만 맞아요. 과연 5월 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6월 아니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 연준은 stop and pause, 즉 잠시 인상을 멈추고 좌우로 살핀다 그러는데 좌우로 살핀다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오는지 다시 올라가는지를 살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근거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흐름은 일단 5월 달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이 책을 읽는 그 어떤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각 나라별로 중요한 경제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책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 미국의 GDP의 67%가 소비다. 네. 그래서 미국은 소비로 시작해서 소비로 끝난다. 네. 그런 워딩을 또 책에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소비 관련 지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골라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인 심리 지표가 있어요.
미국은 소비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경제 지표조차도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비영리 단체지만 약간의 관의 성향이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미국의 소비를 나타나는 심리지수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자, 소프트 데이터도 두 개이니까 하드 데이터인 실적 데이터도 두 개예요. 하나는 소매 판매라는 것이고요. 리테일 세일즈라는 명칭이고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우리 흔히 미국 투자할 때 PC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하드 데이터인데요. 이거의 성향이 좀 달라요. 소매 판매는 말 그대로 판매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판매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하는 것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미국의 가계가, 가정이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는가. 즉, 개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범주도 좀 다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주목하는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대리 변수, 프락시 아닙니까? 따라서 기업의 놀이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들로 인해서 추출하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좀 더 영향력 있는 경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을 큰 범주에서 보면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반대 한편에 있는 개인 소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 주식 투자 외에 다른 분야에 정말 미국의 가계들의 지출이, 소비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 미국의 소비 데이터의 향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 데이터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다른 거죠. 소매 판매는 기업, 개인 소비 지출은 가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범주라 하더라도 기업들은 자체 기업이 매출을 일으킬 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국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상황에서 기업들은 매출을 상당히 과대, 증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어쨌든 건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실제 미국의 개인 리얼 진정한 소비에 비해서 약간의 오버 상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면 기업의 매출 자체가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에 있는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요, 가게들은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미국 가게들이 내가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곧바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단순히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많이 지출이 많다, 그만큼 부가 많다라고 과시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성이 과시하는 게 좀 더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소비 데이터보다 약간 언더에스티메이트, 과소 상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미국의 소비를 볼 때 과대 상계될 수 있는 소매 판매와 과소 상계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을 감안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무엇이 맞는지는 그때그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좀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2월에 3% 증가한 것 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나 0%대 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과대 평가된 데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가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업의 판매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디플레이팅하면 지금 물가 수준이 5% 이상이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 이상,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인 것이죠. 미국의 실질 판매의 숫자는 대부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고요. 숫자는 사실 1월 달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약 2.8%, 3% 증가했어요. 그 뒤로 대부분 0%대에 지속하고 있고 2분기에도 이 소매 판매의 향방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 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해서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별적인 기업들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 실적의 큰 흐름은 소매 판매와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우리가 전망도 1분기 부진, 2분기에도 다소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기업 활동의 소프트 데이터로 ISM 지수, 앞서서도 네.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꾸준히 좀 하락세고 네. 둔화되고 있죠. 정확히 네. 말하면은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은 그나마 좀 버텼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소매 판매와 맞물려서 해석을 네. 해보면은 네. 그게 좋지 못한 시그널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제가 지었는데요. 알코아라는 별명을 저는 주어지고 있어요. 알코아요? 네, 알코아라는 것은 미국의 알루미늄 기업인데요. 아, 맞아요. 네네. 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졌죠. 하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알코아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알코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알코아의 실적을 보고 아 이번 분기에 미국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그대로 ISM 제조업 지수의 별명으로 제가 치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달 기준으로, 캘린더 기준으로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가장 먼저 폼을 여는 게 ISM 제조업 지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흐름이 괜찮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안 좋아진다면 아 이번 한 달 동안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적시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명을 ISM 제조업 지수를 알코아다라고 붙여드리고 있고요.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표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들한테 물어본 서베이 지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주안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마켓, S&P 그룹에서 민간 기업이죠.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게 결국 똑같이 미국의 기업의 흐름을, 기업의 환경을, 제조업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 하나는 S&P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이게 달라요. ISM 제조업 지수는요, 미국 외 지역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글로벌리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당연히 대기업 위주겠죠. 마켓 제조업 PMI 지수는 S&P 제조업 PMI 지수는 미국 내에 내수, 즉 도메스틱한 기업의 활동을 주로 다루는 기업들을 조사합니다.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어쩔 때는 ISM 제조업 지수와 S&P 마켓 PMI 지수가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질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크로스가 돼요. S&P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둔화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 미국 내수는 좀 부진할 수 있는데 글로벌리 미국 기업들은 잘 나간다,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처럼 둔화되는데 아 그럼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치가 않다, 예전보다 조금 부진하다, 다양한 글로벌 경기도 센티멘트, 심리 차원에서 안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S&P 제조업 PMI 지수로 오히려 좋다라는 것은 아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IRA 아니면 리쇼어링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내수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 2016년도에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내수 기업들의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반대로 셰일 기업이 미국 안에서만 작용했었던 그 상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S&P 마켓 PMI 지수가 향방이 좀 달라졌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ISM 제조업 지수도 글로벌 경제의 둔화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 지수도 거기에 그런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